21km 해상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선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가 94명, 위중증 환자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일반 진료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오늘도 방역패스 QR코드 먹통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분통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겸임교수직 지원 당시 이력 등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권은 삶 자체가 성형인생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재명 후보가 일상회복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가 검찰을 소나기에 넣고 하수인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습니다. 마을과 골프장을 빚었던 소떼 포획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40여 명이 17마리를 잡아 축사로 옮겼지만 4마리는 놓쳤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선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의 숨은 전략은 무엇인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있지만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윤석열 후보 캠프 속사